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55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오늘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라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본승이 이곳저곳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어보면요, 대부분들 돈이라고 대답을 해요. 하기는 뭐 돈만 있으면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된 요즘에 쉽게 아니라라고 답변하기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과외를 시키거나 과도한 사교육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도 역시 의사, 변호사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함일 텐데요.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인성도 뭐 인성이지만 일단은 높은 수입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그런 방편에서의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보람이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삶보다는요, 어떠한 직업이 더더욱 돈을 많이 버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뭐 그 학과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시간이나 세월이 갈수록 인간 본연의 가치보다는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만큼 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변해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모두의 사람들을요 자칫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의 사회에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 삶에서요 돈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들었지만요, 아무래도 우리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아무리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획득한다라고 해도 돈을 가진 액수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면요, 돈이라는 것이 행복에 대한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삶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또한 그 돈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과연 그렇게 존경받을 일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의 분쟁과 또한 파멸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 보면은요,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는 않아요. 하기는 뭐 어떤 분은요, 돈에 깔려 죽어도 돈 좀 많아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죠.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적어요. 문제는 돈을 벌만한 원인이나 행동은 만들지를 않으면서 바램만 가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상부경전에 보면은요, 설산을 바꾸어서 황금 덩어리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두 배로 불린다라고 해도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카즈레는 돈은 밑없는 깊은 물속과 같아서 명예도 양심도 의리도 다 그 속에 빠지고 만다라고 했고요. 세네카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해도 천해지지 않고 또한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다 라고 했고요. 또한 하월은 재산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돈으로 인해서 편한 것은 많겠지만은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한 자칫 자기 파멸이나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아서 적당히 우리가 이러한 돈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서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55회차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